안녕하십니까. MG패스의 김태희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상담을 진행하던 중에 이제 캐스퍼 그 시험에 대해서 문의해주신 분이 생겨가지고, 진짜 생각해보니까 우리가 캐스퍼에 대해서는 하나도 얘기한 적이 없구나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제 부랴부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캐스퍼 테스트라고 하는 것은 사실 최근에 슬슬 뜨고 있는 그거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인적성을 보게 되는 건데, 가지고 뭐 비디오로도 돼 있고, 어떤 쇼댄서로 돼 있어가지고, 거기서 이제 어떠한 대답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거를 점수를 매기는 정도의 시험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인적성 테스트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점점 이렇게 현재는 의대가 60개 정도 지금 이렇게 지원해서 반드시 이 점수를 제출하라 하는 학교들은 존재하지만 제 생각에는 이게 점점점 늘어날 거라 생각을 합니다. 지금 60개고 이제 점점 늘어나서 어디까지 늘어날지 모르겠지만 학교에서 이제 적용하는 입장에서 봤었을 때는 그 인터뷰를 프로세스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시간이 많이 걸리고 굉장히 복잡하다고 제가 예전에 한번 말씀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막 무료로 뭘 할 수 있다 생각한다 치면 많은 분들이 정말로 많이 많은 학교가 점차 캐스퍼를 많이 볼 거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희 MD패스에서는 이제 캐스퍼를 이제 준비를 하기 위해서 현재 이 시험을 분석 중에 있는데요. 그래서 이 시험을 분석하는 데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어느 정도 가르칠 정도가 돼야 되고 만약에 제가 시험을 봤었을 때 이 점수를 굉장히 높게 한 번은 받아봐야 여러분들께 막 이렇게 가르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현재 저는 이 시험을 분석하고 있는 상태고 이제 시험 같은 경우는 이것저것 열심히 많이 보고 있습니다. 어떤 대답을 해야 될지 같은 경우를 저희가 이제 어떤 법적이라던가 아니면 윤리적이라던가 이제 어떤 것들을 어떻게 대답했을 때 점수가 좀 더 잘 나오는지에 대한 이제 프랩이 끝내고 나면 이제 필터서야 얘기할 텐데 아직은 저희가 이제 역량 자체가 누구를 맞게 가르쳐가지고 점수를 진짜 높게 받게 만들어주는 역량은 아직 갖추지 못하고 있어서 여러분들께 이제 준비가 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다만 이제 열심히 준비하시려고 하시는 분들께 몇 가지 조언을 해드리자면 영어를 얼마나 잘하는지는 별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어떤 형태로 대답을 했었을 때 좀 더 좋은지에 대해서는 캐스퍼가 이게 공개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분석이 상당히 어려운 상태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본다 치면은 그러니까 지금 제가 시험을 몇 번씩 이렇게 수강을 해가지고 점수가 좋게 나올 때도 있고 심지어 어떻게 말했을 때 점수가 안 나오는지도 저희가 분석을 해봐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런 것을 해서 이렇게 저희가 이제 AMC처럼 뭔가 점수가 공개가 돼 있거나 시험이 공개가 돼 있으면 참 좋을 텐데 이제 이게 그런 시험이 아니다 보니까 좀 조금 시간이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 이걸 봤을 때 영어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으니까 열심히 말씀을 잘 하시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 그다음에 이제 의사가 됐었을 때 이제 이런 말을 하면은 내가 책임을 져야 되고 이런 말을 했었을 때 약간 어떻게 보면 부하가 걸린다? 로드가 걸린다라는 개념이 있거든요. 그런 로드가 걸리는 대답을 했었을 때 생각보다 좋은 대답이 아니라고 판단된다라고 하는 인터넷의 썰은 존재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조금 더 자세히 분석을 하고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지만 제 생각에는 MD패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캐스퍼 시험은 점점 엄청나게 많이 확대가 될 것 같다라고 하는 전망을 조심스럽게 내보고 있습니다. 또 이렇게 다른 거 질문이 있으시면 저한테 연락 주시면 또 이렇게 답변을 드리는 영상을 찍어드리고 있으니까 또 연락 주시면 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태희였습니다.